흥분과 감동의 연속. 지금 보이는 저 섬이 이제 라이데이 섬인데요. 이크라비에서 굉장히 유명한 암벽 등반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가게 되면 또 어떤 재밌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바다로 툭 튀어나온 반도에 양옆으로 자리 잡은 두 개의 해변. 라일라이 해변은 거대한 암벽에 가로막혀 100킬로만 닿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육지 속의 섬이라 불린다는 라일라이는 병풍처럼 둘러싸인 바위 해변이 절경을 이룹니다. 라일라이 해변의 남쪽으로 튀어나온 프라낭 반도 역시 기이한 풍광으로 유명한데요. 석회암으로 이뤄진 독특한 해안 절벽은 세계적인 암벽 등반의 명소. 기기묘묘한 형상의 절벽은 언제 봐도 신비롭습니다. 바닷물에 흘러내리고 깎인 모습이 마치 촛농이 녹아내린 것 같은데요. 원시의 자연 그대로. 여기저기 고드름처럼 매달린 돌덩이들이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우와. 원초적인 자연의 숨결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석벽. 이 거대한 종류석만 봐도 이 섬이 어떤 태초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모험심을 부르는 걸까요? 프라낭 반도의 암벽 등반 코스는 수백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와, 여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암벽 등반을 하고 계신데요. 여성분들도 하고 계시고, 와, 뭔가 되게 위험해 보이긴 한데 또 되게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아찔하게 깎아지른 수직 절벽.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사람들이 고개하듯 오릅니다. 한 발 한 발 신중한 모습들. 등반 코스가 다양해서 전문가들 도움을 받으면 초보자도 도전할 수 있다는데요. 그렇게나 암벽 등반이 즐거운 걸까요? You like it. I cannot tell more. Okay. You have to like. Where is it? So, you have to get more into it. Okay. Just try and then you'll learn. Yeah, it's just beautiful, like nice big vault. Uh-huh. You know, good place to learn, I think. Yeah. Yeah. 도전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 지금 이제 출발 한번 해볼게요. 처음이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근차근 한 걸음씩. 식은 땀이 흐릅니다. 우와. 와, 생각보다 너무 아찔해요. 와, 이거 진짜 엄청나네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다시 도전합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정상이 1m 정도 남았는데 더 이상 발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 오케이. 야. 오케이. 배를. 야. 배를. 잠시 도전을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는데요. 제가 정상이 한 2m 남았는데요.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거라서 도저히 여기 위는 못하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인 것 같고, 여기가 한 20에서 2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이는 뷰가 정말 끝내줘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연습해서 언젠가는 정상을 한번 차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스릴 있어요. 수많은 도전을 받는 거친 자연의 담대함과 의연함이 끄라비를 더욱 특별하게 합니다.